전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신 무비 큰 스님으로부터 창립법어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다 함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신 불광구패 법주 광덕헌 스님께서 불광구패를 창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광구패를 창립하신 큰 스님의 큰 원력과 높은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더욱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되돌아보면 큰 스님께서는 1974년 당시 열악한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굽어보시고 진정 불교를 불교답게 후손들에게 바로 전하고자 반야바라들의 깃발과 정법의 깃발과 순수 불교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만 중생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산중 중심의 도피적 불교를 벗어나서 도심 포교라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이 찾아오기를 선로와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힘차게 중생들 앞으로 다가가는 능동적인 보현행운의 운동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그 크신 원력으로 인하여 그 후부터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포교당이 건립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실로 큰 스님의 원력이 오늘날의 활기찬 한국 불교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평소에 법을 널리 전하고 법을 옹호하자는 의미의 호법부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갖고 오셨습니다. 지도론에 전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부처님을 모신다시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만 년을 지내고 또한 그 몸이 저 끝없는 평원처럼 넓은 평상과 의자가 되어 부처님을 그 위에 모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마치 저 사형수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화장실의 똥통 속으로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하여 하는 수 없이 송장이라도 타고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와야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전법 포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은 인생의 참되고 바른 길을 두고 그리고 진정 복된 길을 두고 어리석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밝은 길, 복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은 저 드넓은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광덕 큰스님의 평소에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그 실천과 그 원력도 또한 그와 같으셨습니다. 말년에 병고를 앓으시면서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설법을 해야 하는 때가 되면 아프고 괴로운 것은 말끔 잊은 채 차랑차랑한 목소리로 한 가지라도 깨우쳐주고자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스님도 아마 앞에서 예를 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법을 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곧 부처님이 온 생애를 다 바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덕 큰스님의 필생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법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불광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셔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고 자손 만대의 자랑스러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하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코 번뇌 망상으로 뒤덮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로 청정무한 매우 뛰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생멸의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불생불멸의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생멸하는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생멸합니다. 마치 빠른 차를 타고 길을 달리면 저 건물과 산천까지도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생멸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멈춰서서 그 산과 건물을 보면 결코 산과 건물이 생멸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혜의 안목, 깨어있는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차원에서는 결코 생멸하지 않는다고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상황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흔들리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요지부동의 그런 궁극적 차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합니다. 부처님께 또는 영원한 어떤 존재에게 끊임없이 지어놓지도 아니하는 복을 달라고 조릅니다. 큰 스님께서 펼치신 불광의 정신은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과 한결같이 본래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무한한 복덕과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생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눈을 뜨는 전법의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급한 일이 아닌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사람의 지극히 고귀한 진정한 가치에 지혜의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널리 전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일에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다지는 일은 곧 불광부패 창립 35주년을 제대로 여급하게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덕헌 스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일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부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이 국토 만 중생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불광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전법의 등불 다섯 가지 서원을 외우고 있습니다. 전법으로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서 바른 정견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법을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은 당신이 깨달으신 그 일체 존재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면 이 자리에 앉은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참으로 진정 행복하고 풍요롭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한 불생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도 조사스님도 또 광덕헌 스님께서도 법을 전하는 일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해서 우리 불광 가족은 불광 법회지 늘 처음에 법등 오성, 법의 등불을 밝히자고 하는 다섯 가지 간절한 서울을 서울에 등장시켜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다지라고 하는 뜻에서 전법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장 여러분, 오늘의 불광법회의 인연 공덕으로 부디 지혜롭고 자비하셔서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의 공부를 주신 우리 법이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를 받겠습니다.